안녕하십니까, 리우버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노트북 대 데스크탑 둘 중에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2인원 PC 중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정말 혁신적으로 정말 정말 편리하게 바꿔주면서 야 이제 컴퓨터는 끝났다, 데스크탑도 이제 태블릿으로 대체되겠다 라고 했었지만 오히려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15년 이후로 PC 보급률은 증가 추세이고요. 특히 2021년 이후로는 폭풍 성장 중입니다. 2021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간단한 작업이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게임이나 포토샵, 복잡한 문서작으로 한다면 당연히 PC가 필요하겠죠. 가성비로 따지면 데스크탑이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어. 하지만 휴대성을 걱정하면 당연히 또 노트북이 좋지만 또 성능을 생각하면 또 아쉬우니까.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테니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바로 나이입니다. 고2 이하는 데스크탑 사시고요. 고3부터는 노트북 사세요. 아니 이게 무슨 노트북 쓸 때 나이 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싶겠지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국내 고등학교 교육 제도까지만 해도요. 요즘은 뭐 대학교처럼 팀플도 있고 뭐 줌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노트북을 들고 카페나 다른 장소에 가서 작업할 일 뭐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100만원 이하에서 구매한다면 노트북이 모니터도 있고 뭐 화상캠도 달려있고 하지만 10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한다면 차라리 데스크탑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D 게임이 가능하려면 외장 그래픽이 딱 필수인데 노트북으로 가게 되면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데스크탑은 100만원 이하에서 모니터도 사고 뭐도 사고 해도 충분히 남아 돌기 때문에, 아 물론 고성능으로 가면 다르지만 차라리 데스크탑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고3 때부터는요 바로 1년 뒤에 대학을 가거나 혹은 취직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은 못해도 한 3년 정도 쓰니까 차라리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구매해서 대학교까지 가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고3 쓰고 대학교 1, 2학년 쓰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노트북 딱 바꿔서 쓰면 깔끔하겠죠?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무조건 노트북입니다. 방학 때마다 방을 빼야 되는데 데스크탑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네, 노트북 추천드려요. 자, 그럼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될까? 학생으로서 노트북을 사야 한다면요 100만원 이하에서는 윈도우가 포함된 2022년 델 인스피론 지금 띄워드린 요거 있죠? 네, 요거 구매하시면 좋고요. 100만원 이상으로 간다 LG 그램 추천드립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가성비 노트북도 있는데 윈도우 포함된 제품 중에선 이 두 가지가 가장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프로 게이머 대 마일드한 게이머 혹은 넌 게이머. 보통 웹서핑, 영상 시청, 문서 작업 정도 한다라고 하면요 사실 PC든 노트북이든 50만원 미만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거의 태블릿에 가까운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제스트렌탈에서 빌린 이 G플렉스라는 PC로 게임 플레이하는 모습인데요. 이 제품이 JU 카드를 적용하게 된다면 한 달에 3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렌탈이 가능해서 빌려본 컴퓨터인데요. 얘만 해도요 최신 12세대 인텔 CPU가 들어가고 램 16기가의 RTX 3050 GPU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사양 게임하는데 렉도 전혀 없고요. 초고 그래픽으로 돌려도 팬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서 거슬린다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니터도 굉장히 좋은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인데 렌탈하게 되면 한 달에 만원? 그 정도로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목돈에 쓰지 않으실 분들은 이렇게 렌탈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정도 사양으로 만약 노트북을 맞춘다, 제가 다나와 찾아봤는데요 HP 빅터스가 80만원 선에서 지금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조금 비싸지만 상품성이 좋은 요가 슬림 7 프로 정도로 가게 되면 한 160만원 정도까지는 돈을 지불하셔야 되더라고요. 게임을 한다면 가성비 면에서는 노트북보단 당연히 데스크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가성비뿐만 아니라 수명 역시 데스크탑이 노트북보다 훨씬 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일반 무난한 캐주얼 게임은 사실 괜찮은데 배그나 로스트아크, 디아 레저렉션 같은 3D 게임으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CPU와 GPU 모두 정말 최고 속도로 돌기 때문에 PC 내부의 CPU, GPU 온도가 거의 100도 가까이 혹은 그걸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체가 빨리 돌면 열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데스크탑은 이렇게 보시면 안에 공간이 넓고 팬이 많아서 안에 발생한 열을 쉽게 빼내어서 항시 최적화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CPU든 GPU든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노트북은요 상대적으로 부품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발열 처리가 비교적 떨어집니다, 데스크탑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 고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팬도, 데스크탑 팬은 이만한 팬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노트북 팬은 요만한 얇은 거. 노트북 팬은 이만한 거 넣어봐요, 그걸 누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들고 다녀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얇고 가벼운 밴이 많아야 두 개 정도 들어갔다 보니까 이 팬 소리도 엄청나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게임을 좋아한다, 좀 게임을 쾌적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데스크탑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그냥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시간 이내로 게임을 한다? 그러신 분들은 노트북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과 관련돼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집자가 아니라면 그냥 노트북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성능으로 따지면 노트북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노트북엔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웹캠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상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4K 화질에 뭐 1TB가 넘어가는 로우 파일들을 제대로 편집하려면 노트북은 최소 200만원 이상대로 가기 때문에 데스크탑으로 가시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직장인 혹은 개발자, 웹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이라면 차라리 하나만 사면 이렇게 더 이상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거 하나만 사도 다 되는 노트북을 사는 게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3D 캐드나 라이노처럼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수인 고사양 PC가 필요하신 분들도 뭐 조금 비싸지만 노트북을 사는 게 더 좋아요. 아니 그도 그럴게, 클라이언트가 이거 파일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서요 집에 가서 확인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간혹 하다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영상 편집을 배우거나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데스크탑을 제대로 된 거 하나 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말리진 않겠지만 아 굳이 자, 유튜버는요 영상 편집보다는 사실 기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그 내용이 재밌어서 유익해서 보지, 아, 편집이 막 화려해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유튜브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 필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가성비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나는 외장 그래픽 카드도 필요하고 무게도 좀 가벼운 노트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MSI GF66인가 63인가 2022년에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게 한 1.7kg대로 그나마 좀 가볍고요. 그게 아니라면 2021년에 나온 ASUS VIVOBOOK PRO 추천드립니다. 걔는 1.65kg인가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아, 조심하셔야 될 거, 2022년 버전은 1.8kg로 무겁습니다. MSI GF63이나 2021년 ASUS VIVOBOOK PRO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데스크탑, 고3 이상이라면 노트북을 추천드리고요. 게이밍 목적이라면 데스크탑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저처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렌탈을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3년만 쓰면 데스크탑이 나한테 귀속되는 건데 그 안에 생기는 모든 AS나 이런 것들 다 렌탈에서 책임져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직업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전문 영상 편집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번외로,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2인원 PC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막 대학생이 되신 분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쉽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 혹은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노트북과 태블릿은 따로 사자. 학생분들 솔직히 말해봐요, 필기 때문에 태블릿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뭐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책이나 노트에다 필기를 하고요. 대학교에서도 필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뭐 필기 한다고 하지만 가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아이패드로 정말 까리하게 필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노트 인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100명 중 1명 진짜 본인도 뿌듯해서 인증한 거야.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태블릿은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 PC처럼 태블릿 PC라고 하지만 태블릿을 PC란 발음 빼세요. 태블릿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윈도우 PC와는 아예 달라요. 노트북이 훨씬 빠르고요. PPT 제작, 과제 공유, 포토샵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노트북이 훨씬 유리하니까 차라리 가성비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태블릿이 필요하다면 그때 맞춰서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트북이 기본이고 태블릿은 서브. 자, 그리고 2인원 PC. 2인원 PC 진짜 할 말 많긴 한데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원으로 성공한 건 짬짜면 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